안녕하세요.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도 안녕들 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가재발 선인장이 지금 뿌리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왜 갑자기 웬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냐고요. 이거는 제가 뿌리 발근재라고 또 촉진재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이웃에서 이제 아는 지인이 조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에다 타서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세상에 이게 뭡니까? 뿌리들이 이렇게 송송송송송 마디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마디에 이거 보세요. 지금 뿌리가 송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지금 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뿌리 난거 똑똑 잘라서 심어주면은 다잘 자라겠죠. 빨리 자라겠죠. 이게 이제 그 영양제가 있는데 그 뿌리 발근제라고도 하고 또그 이제 식물 촉진제라고도 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어디고 그 쿠팡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웃에서 조금 이제 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에다 타서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뿌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그 마디마다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도 볼까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마디에서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에도 뿌리고 이게 다 뿌리입니다, 이게. 예, 이게 다 뿌리인데. 아이고, 나 처음 봤어요, 이거. 그거 몇번안 뿌려줬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옆에 그, 바디에서 송송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한번 뒤져볼게요, 여기. 이거 보세요. 예, 바디에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약방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쿠팡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그 촉진제라고 찾아보니까 진짜 뿌리 발근제 이제 뿌리가 잘 나오는 거 그런 예그 가루약도 있고 물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 시켜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키우기도 시끄러워. 이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중간에서 놔주면은 잎꽂아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 그래서 와 이번에 내가 제가 한번 주문해 갖고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 이렇게 조금만 써도 이렇게 지금, 마디마다 지금 이렇게, 예, 뿌리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와, 그래. 진짜 약도 쓸 때는 써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삽목하면서, 삽목할 때나, 예, 잎꽂이 할 때나 다 이렇게 뿌리 이제 발근제를 좀 사용해주면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뿌리 주기만 해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이제 앞으로 그 약을 좀 사서 계속 한번 써보면 어떻게 변할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예, 구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잎꽂이하기도 힘들고 또 뿌리 내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릴 수가 있다니 너무너무 좋네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네,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그거 좀 뿌려줬다고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송송송송 날 수가 있을까요? 아,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